톡톡 뉴스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AI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H5N6형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는 닭, 오리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H5N1, H5NAT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적이 있고요. 가축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아직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AI 바이러스가 H5N6형인 고병원성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큰데요. H5N6형은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있습니다. 16명의 감염자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는데요. 대부분 조류를 접촉해 감염된 경우로 사람 사이에서 감염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사람 간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퍼진 H5N6형 AI가 중국에서 유입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와 주의가 필요한데요. 축산농가 종사자 등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하는 고위험군의 사람은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인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일단 축산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유행 중이라고 해도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축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 건강한 개체만 유통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75도 이상에서 5분간 가열 조리하면 됩니다. 톡톡 뉴스화상식 박규빈이었습니다.